남해안 청정 해역인 통영 앞바다의 굴 양식장. 부표에 딸린 줄을 끌어올리자 굴이 한가득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. 어선은 가을 제철을 맞은 굴로 어느새 만선이 됩니다. 굴 까는 작업장인 박신장도 쉴 틈 없이 돌아갑니다. 남해안 굴은 전국 굴 생산량의 70%를 차지합니다. 올해도 약 4만 톤 분량의 굴 생산이 예측되면서 작업자들의 손길이 분주해졌습니다. 새벽부터 시작된 작업은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. 아침 5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가갖고 5시까지 경매장에 가야 되거든요. 그러면 하루 정도로 수를 받고. 지난해 태풍 피해로 작황이 안 좋아 어민속을 태웠던 남해안 굴. 올해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알맹이도 크고 생산량도 많아 두 마리 토끼를 잡아낸 겁니다. 올가을 첫 경매가 열린 통영의 한 위판장에는 8천 상자가 넘는 물량이 나왔습니다. 통영 거제 고성 쪽 바다가 리아시식 해안입니다. 그쪽 섬이 많고 그리고 난류 활류가 만나기 때문에 뭐 플랑크톤도 많고 그리고 자연재해에 대한 이제 방어력이 높죠. 굴 따는 어부의 딸 얼굴은 하얗다는 옛말이 있을 정도로 피부 미용과 건강에 좋다는 바다의 우유 굴. 내년 6월까지 생산돼 전국의 소비자를 찾을 예정입니다. 헬로 TV 뉴스 송국혜입니다.